안녕하세요. 햄튜브입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에 일주일 운동 챌린지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역대급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지, 안 되지. 운동하다가 수면 깎일 일 있어? 안 되겠다 이러고 지난주에 포기를 했는데 이번주에 날씨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주에는 맨날 집에만 있으려니까, 저도 1년 내내 집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빛 좀 맞고 싶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그냥 동네 잠깐 도는 정도?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일주일 동안 그 정도만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차차 재미 붙여가는 걸로. 제가 중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이유 없이 자전거 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올림픽공원 한 바퀴 돌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너무 제 넘치는 체력을 그렇게 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을 만큼 자전거 타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나가기 싫다. 너도 운동 좀 해. 삼각대가 아직 배송을 안 와서 촬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사 오고 자전거를 너무 안 타서 사실 비번을 까먹었었는데 친구분이 알려주셔가지고 1년 만에 바람 넣고 타는 자전거입니다. 참고로 제 자전거는 시장 바구니 자전거고요. 로드바이크? 아닙니다. 묵직한 이모 자전거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운동하기 정말 딱 좋은 코스가 있는데 1년 만에 나왔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요. 체력이 정말 좋았을 때는 올공에서 하루 종일 살았었죠. 아직 떨어지지 않은 벚꽃도 조금 봤습니다. 네, 뭐 이쁘네요. 네. 근데 굳이 꽃을 보려고 외출을 하고 싶진 않은? 네, 그렇네요. 제가 외출한 게 거짓말인 줄 알까봐 한 손으로 겨우 촬영도 했습니다. 1년 만에 햇빛을 봐가지고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거의 뜨지를 못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진 거 아니야? 평소에 예전에 돌던 대로 올림픽공원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요. 옛날엔 진짜 알바 끝나고 심심해서 시간 남아서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이랬는데 오랜만에 한 바퀴 도니까 다리가 오들거려요. 내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근데 날씨가 좋아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이 진짜 푸르러가지고. 아, 그리고 손톱도 했어요. 외계인의 피색 추천받아서 형광색으로. 이게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형광 색깔을 꼭 이렇게 몸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밤길에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은 끝. 이 지긋지긋한 공사 소리 시끄러워 죽겠어. 공사 소리가 존나 시끄러워서 냉큼 나왔습니다. 삼각대 길이가 짧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늘만 찍고 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얼굴도 반만 나온다는 걸까요? 예의상 벚꽃들도 찍어봤는데요. 네. 네. 어제 자전거 타다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오늘은 햇빛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선글라스 안경을 샀습니다.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이모 추천템! 슬슬 지쳐 보이네요. 오르막길인가 봅니다. 어휴, 많이 지쳐 보이네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일주일 내내 카메라 앵글이 저 상태일 텐데 죄송합니다. 저한테 납치당하는 인간의 시점으로 촬영을 해버렸습니다. 미안해. 과연 저는 내일 나갈 수 있을까요? 아참, 내일은 혜주 생일이네요. 선거도 하러 가야 되는데 힘들어. 오늘은 혜주 생일 수요일입니다. 혜주야 생일 축하하고. 구름아, 구름인 졸립니다. 딱 봐도 엄청 졸려 보이죠? 지금 시간은 오후 2시쯤 됐고요.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자전거 탈 맛이 나더라고요. 3일째 도망치지 않고 또 잘 기어 나왔습니다. 눈이 부신 건지 괴로운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아마 둘 다겠죠? 타코야끼 맛있겠다. 슈베르. 어제 너무 힘들었어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중입니다. 근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방향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제 체력이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전거를 탔을 뿐인데 피를 보다니. 너무 힘들어. 개같이 생긴 괴물이다. 와, 뒤로 갈수록 오르막길밖에 없어. 너무 힘들고 살에서 피나고. 개인들 어제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왜 타면 탈수록 더 힘들지? 할 수 있다 엄마! 진짜!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엔 피멍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부상 투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열심히 운동한 것 같아.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거짓말처럼 변명거리를 만들 수가 없게 날씨가 너무 좋네요. 가기 싫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이번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새로 구매했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평소에 음악 들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자전거 타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거의 지금은 음악을 들으려고 자전거를 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커널형이라 가지고 염증 생길까봐 무서워서 올해는 못 쓰고 딱 운동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이날은 올공 내부로 살짝 쿵 들어갔는데요. 제가 올림픽공원 앞에 거의 30년을 살았지만 이날 길을 잃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긴 어딘지, 나는 누군지,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지. 두리번두리번 올공에서 두 번째로 길을 잃은 날입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느냐고. 거의 방이동의 코엑스입니다. 너무 힘들어. 오늘은 좀 내부로
자전거를 타봤는데 너무 사람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길이 저 어렸을 때 올림픽공원에 정말 자주 갔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길을 잃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운동이 되는 걸까요? 그냥 힘만 드는 거 아니야? 드는 거 같기도 하고 물 좀 마셔야겠어요. 기유미 기유미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지금 제 머리가 상태가 조금 그래. 어제 정말 죽도록 힘들었지만 오늘 또 나갑니다. 산 게 후회되는 이 바람막이를 오랜만에 입어봐야지.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오늘 저녁엔 로우이 생방송이 있는 날이어서 빨리 갔다 와서 샤워하고 준비를 하고 또 나가야 돼요. 꼬르마. 나 열심히 살지? 꼬르마 이모 멋있지? 꼬르마 이모 봐봐 이모 봐봐 이모 멋있지? 제가 챌린지 날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네요. 좋았습니다. 금요일쯤 되니까 이제 슬슬 할 말이 다 떨어졌습니다. 날씨 좋다, 바람 좋다, 힘들다. 오르막길 힘들고 내리막길 시원하고 그리고 카메라 용량이 가득 차가지고 금요일 촬영본은 여기까지밖에 찍지 못했습니다. 쏘리 누네! 부럽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나가기가 싫네요. 어제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네요. 그치만 나가야겠지. 어제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도착을 해서 카메라를 켜는데 용량이 없다고 떠가지고 찍을 만큼 찍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건데 오늘부터는 밖에서 촬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찍을 만큼 찍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난 챌린지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네, 오늘도 자전거 타고 올 거예요. 네, 갔다 와서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모습은 찍을 만큼 찍었다. 여기서 더 찍으면은 컴퓨터가 터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킵한다. 자전거 타는 모습 스킵한다. 하지만 난 진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그걸 믿어달라. 능청스럽게 구구절절 잘도 둘러대는구만. 나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저 믿어주세요. 나 진짜 나갔다 올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갔다가 왔다는 증거 영상이고요.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믿어주세요. 진짜입니다. 내가 나갔을 때랑 똑같은 자세로 계속 자고 있던 우리 고로미. 정말 부럽다. 오늘은 지난번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돈 게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계속 왼쪽으로만 한 바퀴 돌았는데 오늘은 오른쪽으로 다시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근데 또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도니까 왼쪽이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미세먼지도 보통이네요. 그래서 좋았어요. 네. 햇빛도 받고 날씨도 좋고 해서 좋았어요.
챌린지의 마지막 날.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올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힘내서 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날씨가 조금 꿉꿉했지만 비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맹세.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전거 타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전거 타기 운동하기 챌린지 마지막. 자, 이번 챌린지는 일주일 내내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자전거를 하루에 한 30분 탄 것 같고요. 처음으로 챌린지를 성공한 것 같은데요? 수면 바지 입기 챌린지 이후로 처음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이게 탈만합니다. 할만하고 제가 원래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할만했던 것 같고 다음 주도 날씨가 좋으면 꾸준히 자전거를 타러 자주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 비가 온다네요. 아쉬워서 어쩐다.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도 진짜 하루에 한 30분만 산책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처럼 집에만 있으신 분들은 진짜 잠깐이라도 나가서 햇빛 좀 보시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니까 느꼈어요. 햇빛을 좀 봐야겠다.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력 향상과 에너지 뭐라 그러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뿌듯할 수 없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데. 그럼 많은 분들에게 영감이 됐기를 바라면서 일주일 챌린지 내일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성공!